비로 인해 사흘을 시공하던 7월 27일 LG전. 와이번스 타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활기찬 공격을 퍼부으며 점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. 본인이 살면 팀이 죽는다던 김강민의 고민은 이날로서 해결됐다. 안타치고 득점하고 팀도 큰 점수로 앞서가고 있었다. 3주간 하늘이 주신 출장 정지를 겪은 송은범은 7이닝 무실점 호투를 보였다. 이대로 팀이 이긴다면 한 달 보름여 만에 1승을 보태고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시즌 7승을 올리게 된다. 흘러내면 안 되는데. 오늘 어땠어요? 오늘요? 3주 만에 시합 나가가지고 초반에 긴장했어요. 타자로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고전했는데 이제 2회부터 해가지고 좀 한 이닝 던지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. 여기 모자이크 해줘야 되는데. 혹시 뭐 전병주 선수가 뭐 승리 기원 전화라든지 뭐 이런 거? 요즘에 걔 전화도 안 해요. 저도 전화도 안 하고 요즘에 저 이혼했어요. 일찌감치 승기를 잡아나가면서 800경기 달성까지 두 경기를 남겨둔 종천에게 출장 기회는 오지 않았다. 그래도 혹시나 하며 관중석에서 종천의 출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창 좋았던 6월에 SK로 돌아간 듯 타자들의 공격은 활발했고 정근우는 두 개의 홈런을 쳐내며 빗속에서 치고 뛴 지난 4월의 훈련 효과를 증명했다. 물론 원래 잘하기도 했지만 이날 특별히 힘을 발휘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. 오늘 정근우 선수 날이에요. 홈런 두 개도 치고. 아, 재윤이가 와서 그런 것 같아요. 재윤이가 와서? 네, 재윤이가 와서.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야, 너는 찍어. 얘도 됐고. 글쎄요, 좀 아쉽네. 뭐 게임이 너무 큰 경기차 나가지고 뭐 팀이 이렇게 크게 이겼는데 뭐 다음 또 게임 있으니까요. 네, 그때 준비해야죠. 몸에 안 오십니까? 가족 같은데요? 지금 비 어제부터 안 왔으면 경기 딱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. 글쎄요. 그건 아닌데. 멋있어요. 잘생겼어요. 멋있어요. 저 형님에게는 같은 동네 살아요. 지난 7월 28일 인천공항.
독일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이호준이 돌아왔다.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. 네. 많이 했냐? 아, 진짜 힘들었어. 나 진짜 살면서 제일 아프고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. 아, 죽는 줄 알았어, 정말. 애 낳는 거하고 비슷했대요, 사람들 말이. 빨리 재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9월 달에는 꼭 게임을 나갈 수 있도록 꼭 한국 시리즈 때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엄마 또 세게 때리잖아 또. 술뻥을 맞아서 또? 이놈아, 삼촌 간다? 어? 또 왔네 드디어 또. 아, 또 내 라이벌이 온 거야? 얼마나 또 시끄러울라고 또 야구장이. 형수 할게요, 전화할게요.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형이고. 이제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뭐 독일에 갔다 와서 조금 힘들게 수술하고 왔는데 빨리 다 나아서 야구장에서 조금 같이 야구를 해야 나도 조금 이제 조금 신나게 야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, 호진이 형 역시도 이제 뭐 독일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가가지고 뭐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을 거예요. 아마 야구장에서 다 풀어줄 거예요, 아마. 한 달 동안 말 못했던 거.